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2016년 6월 25일 시행된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유니코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유니코드 매우 중요하죠. 2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2바이트 그러면 몇 비트예요? 28이 16, 16비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의 16승 그러면 몇 개가 나오냐면 6, 5, 5, 3, 6개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65,536개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가겠습니다. 1번 국제 표준으로 16비트에 결론적으로 이제 2바이트 만국 공통의 국제 문자 부호 체제이다. 맞아요. 맞네요. 바로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2번 6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6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대소문자와 구별하지 못한다. 이건 BCD 코드죠. BCD 코드고. 2번은 3번 미국 표준국에서 통신을 위해 최근에 개발된 7비트 문자 보호 체계이다. 최근에 개발된 건 아니지만 7비트는 아스키 코드고 ASCII American Standard Code Model Yarn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American Standard Code 미국 표준 코드다라는 거고 네 번째 대형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하며 BCD 코드가 확장된 그러니까 ABCD이죠 8비트니까. ABCD, BCD를 확장했다. ABCD.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2번 다음 중 USB 규격의 버전별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USB 1.1 같은 경우는 12Mbps 맞고요. 2.0 480이고 3.0 같은 경우는 1기가가 아니고 5기가죠. 이번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3.1 같은 경우는 이제 10기가 BPS까지 그래서 이런 숫자적인 개념은 맞다 틀리다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USB 3.0 같은 경우는 5기가 3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모니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모니터 해상도는 픽셀 수에 따라 결정된다. 맞고요. 두 번째, 모니터의 크기는 화면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더한 값이다. 맞죠? 아니죠. 뭐예요? 화면의 대각선의 길이를 인치 단위로 표시한 거죠. 3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refresh rate, 재생률이라고 하는데, 재생률이 높을수록 모니터의 깜빡임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재생률이 높은 게 좋은 거죠. 네 번째, flicker free, 깜빡깜빡거리는 거가 프리하다. 이런 의미인데, 플리커프리가 적용된 모니터의 경우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4번 다음 중 주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SRAM과 D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SRAM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 캐시 메모리에서 주로 이용이 되는 거고. D램 그러면 리플래시가 필요한 거고. 됐죠? 가겠습니다. 1번. SRAM은 주로 콘덴서로 구성된 거. 그건 D램이에요. 그다음에 재충전이 필요하다? 그건 D램이죠. 그러니까 4번의 정답은 바로 1번에 틀렸네요. 2번 SRAM은 D램보다 전력 소모가 많으나 접근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를 이용이 된다라는 거 중요한 거고. 3번 D램은 SRAM보다 집접도가 높아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로 사용된다. 그렇죠. 네 번째 SRAM은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에는 기억 내용이 유지된다. 맞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에서 실행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윈도우 작업 관리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누르면 되죠? 잠시 후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1번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네트워크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는 있는데 수정할 수는 없죠. 작업 관리자에서. 5번의 정답은 그냥 1번이 되겠네요. 2번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하고요. 둘 이상의 사용자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연결된 사용자 및 작업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메시지 보낼 수 있다. 보낼 수 있어야 맞고. 네 번째 컴퓨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 및 CPU 리소스의 양에 대한 정보 자세히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 자세한 정보를 볼수 있다라는 거 맞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키보드 상에서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가 떴죠?
그 중에서 이제 응용 프로그램 탭, 프로세스 탭, 서비스, 성능, 네트워킹, 사용자가 있는데, 네트워킹 탭을 눌렀을 때 바로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현재 인터넷 연결 속도하고 상태, 그죠? 결론적으로 방금 전에 풀었던 1번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네트워크의 작동 상태 확인은 가능했지만 수정할 수 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드렸고요.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억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내용들이죠. 1번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 기억 장치로 주로 디지털 카메라나 MP3, 개인용 정보 단말기, USB 드라이브 등 휴대용 기기에서 대용량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 플래시 메모리가 비휘발성이 아니고 휘발성이면 큰일 나게요. 사진 찍은 거다 날아가고, 그죠? 노래 저장해 놓은 거다 없어지고.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고. 2번 하드디스크의 인터페이스 방식은 EID,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주변 장치를 두 개까지 가능한 게 ID이고, 그거 확장한 게 EID, 네 개까지. 그다음에 시리얼 ATA, 그다음에 스카시 방식 등이 있다라는 거 맞고요. 3번 캐시 메모리, 캐시의 사전적인 의미 은닉장소란 뜻이 있죠. 매우 중요한 거니까 또 여러분들 본강 반드시 좀 참조하시고요. 캐시 메모리는 주중에 캐러 가자. 우리 암기 속속 해드렸죠? 주중. 주기억장치와 중앙처리장치 사이에 있는 거, SRAM이 이용된다라는 거다 말씀드렸었어요.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위치해서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줄여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메모리다. 캐시 메모리. 아주 좋은 얘기죠. 그럼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시험장에서는 4번 찍고 바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연간 메모리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메모리인데, 보조기억장치를 마치 주기억장치인 것 같이 뻥을 쳐서 사용하는 거. 실제 주기억장치 용량보다 기억 용량을 확대하는 거. 이건 연간 메모리가 아니고 뭐예요? 가상 기억장치죠. 버추얼 메모리다라는 거. 6번의 정답은 4번이 틀린 거고. 7번.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고고 부팅 옵션 화면에서 시스템 복구를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그 시스템 복구 옵션, 대화 상자의 복구 도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길게 길게 설명이 됐네요. 1번. 시동 복구 도구는 시스템 파일 누락이라든가 누락이나 손상과 같은 특정한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두 번째, 시스템 복원 도구는 문서, 사진 등의 사용자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시스템 이미지를 사전에 만든 후에 이를 복원한다. 방금 전에 보기 1번에서 시스템 파일 누락이나 손상과 관련된 이런 특정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 맞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바로 아래에서 문서, 사진 등의 사용자 데이터 이런 건 해당이 되지 않죠. 전자메일 이런 거.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완전 그 반대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윈도우즈 메모리 진단 도구는 컴퓨터의 메모리 하드웨어 오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맞는 거고. 네 번째 명령 프롬프트 도구는 복구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문제 진단 및 해결을 위해 다른 명령줄 도구를 실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문서라든가 사진 이런 전자메일 이런 것들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8번 위로 올라가야 되죠. 네.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홈 그룹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 첫 번째, 홈 그룹은 홈 네트워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두 번째, 홈 그룹에 참여하게 되면 게스트 계정을 제외한 내 컴퓨터의 모든 계정이 홈 그룹의 구성원이 된다. 맞는 얘기고. 세 번째, 모든 사람이 홈 그룹을 나가도 홈 그룹은 존재한다. 모든 사람이 홈 그룹을 나가면 홈 그룹은 존재하지 않아요. 8번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고. 네 번째, 자동으로 공유되지 않는 파일은 파일과 폴더는 공유 대상 메뉴를 사용해서 개별 파일과 폴더를 선택하고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9번, 다음 중 컴퓨터 변경 내용에 대한 알림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컨트롤 UAC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1번,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이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 두 번째, 게스트 계정. 게스트는 이제 손님이에요. 게스트 계정에서는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창에서
관리자 계정에 암호를 입력해야 UAC의 알림 그 빈도를 제어할 수 있다. 게스트는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 계정이기 때문에 제어할 수 없죠. 그런 권한은 없다라는 거. 9번이 정답 2번이 되는 거고. 3번, UAC를 항상 알림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설정이며,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관리자 수준 권한이 필요한 컴퓨터 변경 작업을 수행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윈도우즈 설정을 변경할 때 알림이 표시된다. 맞는 얘기고. 네 번째, UAC를 기본 값으로 설정하는 경우,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모르게 컴퓨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알림이 표시되는 거고, 또 사용자가 직접 윈도우즈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알림이 표시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게스트 손님 1분이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10번, 다음 중 CMOS와 BIOS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일반적으로 부팅 시 딜리트 또는 FE 키를 눌러서 CMOS 셋업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제조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맞는 얘기고. 두 번째, BIOS는 POST, 파워 온 셀프 테스트죠. 파워가 온 되면서 셀프 테스트 자가 진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스템 초기화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시스템 부트 등을 수행하는 제어 프로그램이다라는 거고. 세 번째, 바이오스라는 거는 CMOS에 저장되어 있다. CMOS가 아니고 롬 바이오스, 주로 롬이라든가, 그죠?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바이오스라는 건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기본적인 입출력 정보 시스템이다라는 거. 4번, CMOS는 부팅 시에 필요한 하드웨어 정보를 담고 있는 반도체이다. 방금 전에 이 부분이죠. 말씀드렸었고. 11번. 다음 중 게시판 입력이라든가 상품 검색, 회원 가입 등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DB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웹 서버에서 작동한다. 이거죠. 웹 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로만 잘 모아놓은 것은, 짝지어놓은 것은, 그죠? 언어로만 모아놓은 것은, 일반적으로 좀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는데, 또 모아놓은 것은, 그러니까 좀 어색하네요. 아무튼, 웹 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들만 잘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정답은 바로 가겠습니다. 4번이죠? ASP, Active Server Page. ES가 바로 서버. 웹 서버에서 작동하는 거. 그래서, Active Server Page죠? 서버에서 Active. 활성화되는 거. 그래서 액티브 서버 페이지고, JSP 뭐예요? 자바 서버 페이지. 얘도 바로 S가 서버예요. 웹 서버에서 작동하는. PHP는 서버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XML 다 중요하죠. 그다음에 자바 언어 매우 중요한 거. 이렇게 해서 앱 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 ASP, JSP, 그다음에 PHP다라는 거. 또 ASP는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작동이 되는 거고, PHP 같은 경우는 윈도우, 그다음에 유닉스, 리눅스 환경에서 다 작동이 된다.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PHP. 자, 1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설명이다.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윈도우즈 제공 기능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해서 원본 데이터를 수정할 때 연결된 데이터가 함께 수정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라는 거고, 이 기능을 지원하는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그린 그림을 문서 편집기에 연결이 영어로 뭐야? 링크죠, 링크. 그죠? 링크. 연결한 경우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수정하게 되면 문서 편집기의 그림도 같이 변경된다. 그죠? 아까 여기도 연결, 링크.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와 데이터, 뭐 그림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오브젝트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 오브젝트, 링킹 또는 포함시키는 거, 인베딩. 그렇죠. 그럼 정답이 나왔죠? 우리 정답은 4번에 OLE, 오브젝트 개체를 갖다 링킹 연결시키거나 and 인베딩 포함시키거나, 그죠? 그래서 오브젝트 링킹 and 인베딩의 약자 OLE다라는 거고, 12번의 정답은 1번에 프리엠티브 멀티태스킹, 선점형 멀티태스킹은 뭐예요? OS가 운영체제가 CPU를 갖다가 미리 선점을 해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CPU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컴퓨터가 다운되는 현상, 작동이 멈추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OS가 미리 CPU를 갖다가 선점해 버리는 거예요. 딱 먼저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그럴 때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선점형 멀티태스킹이고, 그 다음에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뭐예요?
우리 윈도우 환경에서 명령을 내리는 방법이죠. 마우스를 가지고 아이콘이라든가 그림을 꽁꽁꽁 누른다라는 거고, 반대 개념은 CUI,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우리 MS 도수가 해당되는 거죠.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야 되는 거,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PMP는 뭐 플러그 앤 플레이, 자동 감지 설치 됐고요. 이렇게 해서 12번의 정답은 OLLI가 되는 거고,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 버전 6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매우 중요하죠. 첫 번째, IP 버전 4와 호환성이 우수하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4가 나온 다음에 이제 6이 나왔는데, 호환성이 없게 되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생기게 되죠. 호환성이 있습니다. 2번, 128비트의 주소를 사용하며 주소의 각 부분은 피리어드, 점이 아닌 거 뭐예요? 콜론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실시간 흐름 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해준다. 버전 6에 관한 내용 맞고요. 인증성이라든가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의 지원으로 보안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콜론이다라는 거. 14번, 다음 중 디지털 데이터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원래의 신호를 그대로 직접 전송하는 방식.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디지털로 전송하는 방식. 그래서 랜과 같은 근거리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정답은 베이스밴드 전송이에요. 14번 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이스밴드 전송은 디지털 신호를 갖다 변조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준다. 랜에서 이용이 된다. 근거리 통신망에서 알아두시고. 단방향은 뭐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 우리 TV라든가 라디오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반의 중이라는 거는 우리 무전기거든요. 무전기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는 가능하지만 동시에는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 그다음 브로드밴드는 이 베이스밴드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조해서 보내는 거예요. 브로드밴드는 변조하지 않고 바로 보내는 건 베이스밴드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15번, 다음 중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핑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핑이 뭐예요? 네트워크 상태, 또는 접속 여부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네트워크가 잘 되는지, 핑핑핑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명령어, 핑, 암기 속성,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옳은 것은 인터넷의 기원, 구성, 사용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 등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되지 않고요. 말도 안 되고,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의 정보 전달을 위한 인터페이스 아니고, DNS가 가지고 있는 특정 도메인의 IP 주소를 검색, 더더욱 아니죠.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지정된 호스트에 대한 네트워크 층의 통신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맞네요. 핑핑핑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거. 핑. 15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6번. 다음 중 음성 또는 영상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뭐예요? 코덱이죠. 코덱. 16번의 정답은 3번이고, 허브라는 거는 뻗어나가는 집선 장치의 개념이 되는 거고, 디지털 서비스 유닛, 뭐예요? 말 그대로 디지털 전송에 관여하는 거죠. 통신 제어 장치,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닛, 통신 장치를 갖다 제어해 주는 장치, 통신 제어 장치 CCU.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코덱이 되는 거고요. 17번, 다음 중 인터넷상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옳은 것. 첫 번째,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스푸핑이죠. 틀렸고. 2번,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다가 패킷을 엿보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것은 스푸핑이 아니고 스니핑. 그러니까 1번, 2번은 바뀌었어요. 됐죠? 3번, 크래킹의 도구로 키보드의 입력을 문서 파일로 저장하거나 주기적으로 전송해서 아이디나 암호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거. 키로그. 맞죠?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 특정 사이트의 오버플로우를 일으켜서 시스템의 서비스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거는 트랩도어가 아니고 디도스. 그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18번, 다음 중 컴퓨터 통신에서 사용하는 플락시 서버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 PLOXY, 플락시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대리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대리인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우리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사이에 있거든요. 이 사이에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죠. 플락시. 그래서 대리인 이런 사전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개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으면 뭐예요? 우리 캐시 기능이 있는 거죠. 은닉 장소. 우리 캐시 메모리도 주격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 사이.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락시 서버 같은 경우도 서버와 클라이언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개 역할, 캐시 역할. 아울러 방화벽 역할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락시 서버의 기능으로 오는 것은 바로 방화벽 기능과 캐시 기능이에요. 이거는 텍스트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플락시 서버의 기능, 방화벽 기능과 캐시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문제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19, 2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가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표준화는 그래픽, 오디오, 문서 등 매우 다양하다. 이 멀티가 많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대표적인 정지 화상 표준으로는 손실, 무손실 압축 기법을 다 사용할 수 있는 JPEG, JPEG. 그다음에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는 GIF가 있다. 자, 보기를 가지고 또 머릿속에 또 달달달 넣어두시고요. 세 번째, 국제 표준 규격인 MPEG은 윈도우즈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윈도우즈 표준 동영상 파일은 이제 AVI죠? MPEG이 아니고 AVI고, 윈도우즈에서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 없이 재생할 수 있다. 이 MPEG 같은 경우는 MPEG 보드가 필요하죠. 결론적으로 윈도우즈 표준 동영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니까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스트리밍이 지원되는 파일 형식은 ASF, WMV, 그다음에 RAM 등이 있다라는 건데, 이 스트리밍, 우리 스트림이 무슨 뜻이에요? 시냇물이죠. 시냇물이 졸졸 흐르듯이 파일을 다 다운받지 않고, 그죠? 다 다운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영상을 볼수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고. 자, 20번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그래픽과 관련해서 이미지 표현 방식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 첫 번째, 비트맵 방식은 이미지를 모니터 화면에 표시하는 속도가 벡터 방식에 비해 빠르다. 맞고요. 보기를 가지고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요. 두 번째, 비트맵 방식은 다양한 색상을 사용함으로 사진과 같은 사실적 표현이 가능하고, 맞죠? 여러 가지 특수 효과를 쉽게 줄수 있다. 비트맵에 대한 설명. 벡터 방식은 점이나 직선, 도형 정보를 사용해서 수학적 계산에 의한 이미지 표현이다라는 거죠. 맞아요.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벡터 방식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종류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플래시 등이 있다. 포토샵 같은 경우는 뭐예요? 비트맵이다라는 거죠. 포토샵뿐만 아니고 뭐 페인트샵 또는 페인트샵 프로가 바로 포토샵과 함께 비트맵 방식이다라고 이미 우리가 배웠었어요. 지난 시간에 또 문제 풀면서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2016년 6월 25일 시행된 컴퓨터 일반 기출 문제 풀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출 문제 컴퓨터 일반은 그렇게 어렵거나 많이 신경 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다소 길지 않게 강의가 좀 끝이 났네요.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 풀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